네, 안녕하세요. 카프라 TV 시청자 여러분, 제임스 아니고요. 오늘은 1월 31일 밤 11시 15분입니다. 제가 한 2시간 전에 그 펜딩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지금 뭐 리오픈 클레임이 아직도 떠 있거나 뭐 밸런스가 다 소진이 됐는데 익스텐션이 시작 안 했거나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됐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. 본인의 그 EDD 클레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전화를 EDD에 다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제일 정확하고.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어떻게 제일 빨리 할수 있는지 지금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. 지금 833-978-2511에다 전화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한 30초면은 뭐 전화가 연결이 되던지 아니면은 뭐 끊고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800에 300번에 5616하고 833-978-2511을 두개 합치면서 전화 연결 그 우리가 들어야 되는 녹음이 2분 30초가 더 보다 더 길어요. 그래서 지금 연결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그 녹음 듣는 데만 아주 짜증이 납니다.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833-978-2511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뭐 Welcome to EDD 뭐 이렇게 나와요. 여자 목소리가. 그러면 결국에는 1번을 누르면 영어를 선택을 하는 건데 1번을 전화하자마자 1번을 누르시고 한 1분 20초를 기다리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적어드렸는데 전화번호는 833-978-2511 전화하자마자 1번 누르시고 메시지를 1분 23초를 첫 메시지는 들으셔야 돼요. 한 1분 23초가 되실 거고요. 그거 나오자마자 곧바로 1341을 연속으로 누르세요. 1341을 연속으로 누르시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겁니다. 첫 번째는 Thank you for calling EDD. 그러면 뭐 전화 끊으셔야 돼요. 그러면 전화 연결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지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 다 들으실 필요 없고 그냥 끊으시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your estimated wait time will be 뭐 5 minutes, 18분, 20분.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시면 뭐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. 제일 긴 시간이 30분입니다. 30분 이상 얘네들이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. 하지만 그 30분은 30분 아니면 이상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지, 1시간, 2시간, 3시간을 걸릴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여러분이 그, Thank you for calling만 안 나오고 연결이 되면은, 적어도 tier 1, EDD customer service agent랑 통화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서, 일단 연결이 되시고 음악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홀드가 되면은 아주 그 좋은 겁니다. 여러분. 특히 요즘에 연결하기 되게 힘드니까. 전화하시자마자 1번 누르시고 1분 23초 들으시고 그 다음에 1번, 3번, 4번, 1번 연속으로 누르세요. 1, 3, 4, 1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? 네,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